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꿍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간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간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론까지 전부 다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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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그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이 아이롱 홈을 하실 건데요. 자, 모발이 어때요? 계속해서 염색을 해온 머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는 흰 머리에 그러니까 90% 이상 됩니다. 흰 머리가. 그래서 아쿠아프로틴 A로 더 정확하게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보니까 자, 귀염 부분은 데미지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머리들은 그래도 약간 건강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버진, 그러니까 귀염부 말고 버진에서 나온 부분에는 P2, 네, 건강모로에다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하고요. 귀염 부분, 염색이 되어 있던 부분에 손상이 있는 부분에는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지금 물이 제가 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젖은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어요. 근데 자, 버짐 이 네이프 부분, 이 부분은 지금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P2로 했고요. 자, 지금부터 미들존에 있는 귀염 부분에는 자, PB 이렇게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모근 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P2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지금부터 저는 P1으로 할 거예요. P1으로 할 건데 저는 이번에는 저희 피카의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크리닉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하고 제가 오일을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자, P1이에요. P1에다가 파워를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그 펌제를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피원 간곱슬 펌제를 제가 도포해도 머리는 어때요? 짱짱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 제가 폴리필 마스크 오일 리페어 크린이까지 했어요. 근데 네, 이왕이면 저희는 그냥 저희 리페어 크린이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하고 있어요. 자, 연화가 잘 됐죠? 물구나무 서기에서 이렇게 잘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했어요. 그래서 자,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자, 요즘에 우리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대세죠. 모든 이렇게 펌에 있어서 저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억지로 각도를 세워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자리 90도에서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13mm로 이렇게 하셔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살지만 자, 16mm를 제가 더블로 살려볼게요. 제자리에서 두피각도 90도에서 그대로 제자리에서 자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피카는 또 봉이 기니까 어때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네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속성으로 해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부터 16mm로 할 건데 자 13mm로 뿌리를 먼저 이렇게 살려주세요. 90도 각도에서 45도 글로브를 45도에서 그 다음에 90도 자 이렇게 해서 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6mm예요. 16mm로 자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자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쉽죠? 피카는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해서 끝등이 다 됐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끝등 드려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아이롱은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하나 완성됐습니다. 자 숏머리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섹션도 마찬가지로 90도에서 자 13mm로 제가 한번 이렇게 살리고 있어요. 13mm예요. 13mm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중년 쪽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살면 골든 포인트 이 부분이 많이 살면 모든 게 굉장히 다 예쁘고 스타일링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자 16mm로 뿌리를 또 한번 이렇게 더블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올리세요.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당겨주시고요. 제자리 릿지 아까 우리가 뿌리 살렸던 그 첫 릿지 있죠? 그 상태에서 네 딱 들어가신 다음에 빗을 딱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은 16mm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와인딩 할 건데 16mm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끝이 다 들어갔어요. 글러브 안으로. 그러면 여기서 5초를 세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빨리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얘는 아이롱은 돌려주면서 내가 엄지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길죠? 네. 피카는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 판넬이에요. 똑같아요. 13mm로 수분 조절하시고 자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 자 45도에서 90도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를 빼주세요. 근데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하지만은 자 16mm로 저는 조금 더 한 번 더 확실하게 뿌리를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쭉 이렇게 수분을 조절하시는 거 이렇게 끝까지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있었던 우리 뿌리 이렇게 뿌리 살렸던 첫 번째 리치 있어요. 거기다 16mm를 넣으시고 자 딱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이 부분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튀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잘 안 올라와요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 돼요. 네, 쭉쭉 하고 올라옵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텐션이랑 네,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자,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일반 펌보다 이렇게 아이롱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전문적으로 지금은 네,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놓으시고요. 기다려주세요. 이건 첫 뜸은 아니에요. 네, 첫 뜸은 한 바퀴 반 넘어가야 첫 뜸이 되는 거고, 지금은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라고 우리가 길화되어 주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되다고. 그러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프론트 부분 할게요. 그래서 앞쪽으로 오시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자, 판넬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로. 네, 자, 글러브가 어디 있어요? 45도 각도 있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뜸을 두 번 들여주세요. 자, 이렇게 빼시면, 그리고 뿌리가 많이 살죠? 그런데 저는 그대로, 자, 16mm로,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대로 그 패널에서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90, 자, 어때요? 90도에서 45도, 글러브가 45도에 있죠? 자, 뿌리를 확실하게 살려줘야 되겠죠? 그대로 끝까지 수분 날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리치에서 아이롱 좀 기다렸다가 빗하고 있다가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겠죠. 네, 자,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는 아이롱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로 네, 이렇게 재밌어요. 아이롱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원장님들, 또 우리가 디자인도 할 수 있고요. 아이롱을 하시다 보면 커트도 잘하게 되고 또 펌도 잘하게 돼요. 왜? 왜 그럴까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아이롱, 우리가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아이롱을 뚜럭뚜럭 마는 게 아니라 각도대로 하는 거예요. 각도대로. 자, 그러다 보면 일반 펌도 잘하게 되고 커트도 굉장히 잘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피카의 롱 아이롱 만나고 나서 아이롱이 더 재밌어졌어요. 굉장히 길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판넬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럼 머만들의 생각인데 이 부분만 볼륨이 있다면 이 부분엔 볼륨이 없어도 볼륨감이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만, 여기만 볼륨감이 생긴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볼륨 없이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뿌리를 살리지 않고 그냥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16mm예요.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뭐 만들 짭 따라 하시면, 숏머리만큼은 뭐 만들 따라 하시면 럭셔리하고 아름답게 퍼머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길게 잡으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이롱이 기니까 길게 잡으세요. 안 놀라신가요? 이렇게 길게 잡으니까 아이롱이 길어요. 엄청 길죠? 근데 가벼워요.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짧은 아이롱 쓰다 이 롱 아이롱 긴 걸 써보니까
굉장히 스피드하면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거 긴 거 한번 써보라고, 롱아이롱, 피카이 롱아이롱 긴 거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에 세 번째 판넬. 자, 여기도 길게 슬라이스 뜨신 다음에, 자, 그냥 16mm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길게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이렇게 튀어나오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러면 어떻게요? 자,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큰 6mm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재밌겠죠? 피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아이롱 자체가 길고 두상에 맞춰서 딱딱딱딱, 예, 섹션이, 예. 그리고 일반 파마 하시는 것보다 아이롱 파마의 단가가 높잖아요. 우리는 또 매출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잡고 하시면 빨리빨리 하실 수도 있고, 또 피카의 펌제로 하시면, 제가 보니까 결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복잡한 것도 없고, 예. 레시피가, 펌제가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하시던 대로 뭐 전처리 막 이것저것 한 다음에 또 연화 됐는가 봐, 안 됐는가 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원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벌써 두 개 했어요. 자, 세 번째 판넬 넘어가. 좌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피카의 아이롱은 길어요. 긴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한 번에 잡아서, 저희는 옆 사이드도 한 번에 잡아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어때요? 쉽겠죠? 자, 두피에서 제가 끝까지 아이롱을 해보니까 머리 나는 방향대로 와인딩을 해주시면 제일 편안하면서 예뻐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쉽죠? 쉽게 해서 와인딩 다 끝났어요. 또 맨 밑에 부분은 제가 또 볼륨 매직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디자인했습니다. 자, 중화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제가 샴푸하고요.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마무리 했어요.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완전 건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 볼륨이 많이 사니까, 그죠? 이 부분이 볼륨이 많이 살고 옆에는 다운하고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윤기도 많이 나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